자, 플레이메이커 드립니다. 기본적인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의미를 알려줄게요. 내가 생각하는 플레이메이커는 팀 전체를 잘하게 해주는 게 플레이메이커야. 플레이메이커의 첫 번째 항목은 내 디펜스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야.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서 타일러가 코너에서 슛이 좋은데 또 타일러의 디펜스를 끌어서 코스를 내주는 방법이 있어. 우리가 드라이브는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거죠. 이렇게 되어있으면 링을 보고 있으면 이게 포커 페이스가 돼. 그리고 내가 멀리 볼 수 있어. 이제 이들만 다. 그 다음에 두 번째. 내가 딴짓 하고 있을 때 그냥 들어가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쪽으로 가는 거.